간자가의 무휴라예요. 없을 무자 구유라 할자 구유라기 없는 사람 아니고요. 이거 뭐냐면요, 무휴는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전근대 시대에 사용했던 이름들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게 오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 그럴듯한 이름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조간자가 무휼 아들 무휼에게 일컬어 왈 말했다. 즉 어떤 당부를 한 거예요. 뭐라고 당부했냐? 진국 유난 우리나라에 난리가 생기면 어지러운 일이 벌어지면 여기서 이 어지러운 난자가 아니고 어려운 난자죠. 어려움이 벌어지면 무의 윤탁 의소하고 무 없다 하는 거죠. 윤탁으로서 써이자 의소 작다고 여기가 무 없다 작다고 여김이 없다 그럼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없을 문자와 아니 문자는 한자에서 거의 같이 쓰여요. 어떤 때는 없을 문자 어떤 때는 아니 문자 여기서는 아니 문자로 해석하시면 돼요. 윤탁이 작은 벼슬아치라고 그렇게 판단 내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작은 벼슬아치라고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이 진양이란 땅이 막 굉장히 크고 막 그랬던 곳이 아닌 거예요. 작은 소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소읍에 별 볼 일 없는 하급 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 무의 진양면. 또 그가 있는 진양이라는 땅이 진양으로서 우익원 멀다고 여기지 말아라. 없을 문자. 말, 여기다 아니 문자보다는 말물자에 거의 가까운 거죠. 말라. 말물자.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생기면 윤탁이 아유 저런 그 조그만한 말하자면 그 조그만한 지방자치단체장 아유 작다고 그렇게 여기거나 또 성남이나 이런 데처럼 아이고 그건 너무 멀어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 반드시 써 그곳으로 써 이 앞에서 말한 진양 그리고 반드시 윤탁 그것을 갖고서 위기 네가 귀의하도록 해라. 거기에 의탁해라. 귀 우리가 여기 이 돌아갈 귀자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한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귀순한다라는 말도 쓰고 귀향한다고 하는 말도 쓰고 이 귀자 쓰지 않습니까? 귀라고 하는 건요 철저하게 맡기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에서 귀의 삼보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완전히 아, 나 부처님이다 이게 아니에요. 난 정말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가르침에 아주 철저하게 따르겠다라고 하는 막 난 그걸 내 삶의 그거로 삼겠다. 그런 게 귀의예요. 귀. 여기 바로 그 귀예요. 거기에 너 몸을 너의 생명을 말하면 의탁해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극지선자 졸 지시성을 가진 나라의 선자가 죽자 지양자가 위청한데 이 지시성 가진 그 지양자라는 사람이 그 점사를 맡았는데 위정 한자가 참 여러 개로 쓰이죠. 여기는 말하자면 계승했다는 의미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다스릴 칠자인데요. 정치를 맡았는데 청지와 한 강자하고 한 강자에게 청지 땅을 요청했어. 야, 너 좀 땅 좀 내놔.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강자가 치 망가지며 강자가 망가의 그가 사는 고을, 읍을 씩 갖다 바쳤어요. 드릴 칠자. 망가면 이게요, 우리가 한가 또는 한호하면요, 보통 5인 잡아요. 그리고 작게 잡아도 3인 잡아요. 그러니까 3만 명이면 굉장한 거죠, 옛날에. 지금 우리 막 이렇게 다
상당히 대도시화되면서 그런 개념이 사라졌지만, 이게 이 망가면요, 예전에 아주 삐까번쩍한 그런 저거였던 거죠. 이 농경사에. 그러자 지백이 열해. 이 지백은 지양자를 말합니다. 그 앞에 지선자가 죽고 나서 그것을 받은 지양자가 지백이에요. 기뻐해. 또 우구지어 우이한자. 또 땅을 우이한자에게 또 요구해. 앞에서는 청지였는데 뒤는 구지죠. 너 혹시 줄 수 있겠어? 이게 청이야. 뒤에서 구는 녹조 이거요. 이게요. 언어가 그렇게 무서워요. 이게 이게 단순히 그런 점이 아니에요. 그러자 환자가 부여지 망가오게. 그러자 우리 환자도 망가의 고를 여 줄여짭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여하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바치다. 그 여자입니다. 줄여자. 지백이 우구체 고랑 지지어 조양자. 그러다 또 지백이 지양자가 또 구했어. 뭐를? 채 땅. 고랑의 땅을. 누구에게? 조양자에게. 이 조양자는 앞에 나온 조간자의 아들 무휼입니다. 무휼. 이 무휼을 그 조양자에게 채 땅과 고랑의 땅. 아주 좋은 곳이에요. 이게 그 지역에. 그것을 또 구했어요. 그러자 양자가 부려. 조양자가 나 못 줘. 그랬어요. 불! 너. 여. 나 그 허용하지 못하겠어. 너. 그랬어요. 그러자 지백이 노했어요. 지백이 막 썩불라고 하면서. 아니, 이런 놈이 다 있나? 우리나 한에서는 다 줬는데? 왜 너는 그렇게 왜 안 줘? 이제 그런 거죠. 이 조는. 그래가지고, 솔, 한이지 갑, 이 공, 조시야. 한나라, 우리나라의 갑, 병조입니다. 우리가 갑이라고 할 때 갑도 해석이 여러 가지죠. 갑동이 을려 할 때는 흔하다는 의미의 갑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갑을 병정 뭐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길 때 갑은 으뜸이라고 하는 그런 갑이고, 또 그런가 하면 병사들이 옷을 입을 때 갑주라고 하면 갑옷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쓰는데, 이때 이 갑은 병조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병사라고 할 때 병사라는 말도 쓰지만 또 어떤 말도 써요? 갑사라는 말도 써요. 같은 말이에요. 갑사와 병사. 말하자면 갑주를 입은 병사. 그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후에 가서는 뭐 그런 말도 이제 의미가 변질돼 버리지만 왜 그러냐면요, 보통 병사들 같은 경우는 갑옷을 잘 못 입어요. 그 갑옷이라고 하는 일종 신분이 있어요. 그걸 또 갑옷 입는 거지. 우리가 볼 때 막 그냥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갑옷 착 차려입고, 아예 아니옵시답니다. 그거는 말하자면 왕의 친위군이라든가 막 이런. 그래서 조씨를 쳐. 그러자 조양자가 장추한 바야흐로 뭐뭐 하려 하다가 장자거든요. 우리가 장차할 때 그 장이에요. 이거 다 이 한자에서 나오는 양자가 바야흐로 떠나려고 해요. 여기서 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예 지금 자기가 있었던 곳에서 공격해오니까 도망간 거예요. 탈출. 여기서 탈출의 의미가 있고, 막 이제 탈출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묻냐면, 와, 오, 하죠. 나 어디로 뭐뭐 해야지? 죽. 달아나야지? 나 어디로 뺑소니 쳐야지? 딱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다 종자 와. 이 종자는 시종, 쫓을 종자인가? 쫓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장자가 큰하고,
차성 후안이요. 우리 그 장자라는 지역으로 갑시다. 이 그 장자, 으뜸장자 쓴 거 보면 아주 좋은 곳인가 봐요. 이 장자라는 곳이 가깝기도 하고, 근. 또, 차 또한 성도 후안이요. 성도, 성체도 후. 두꺼워. 우리가 성을 쌓을 때도요, 그거 보면은 얇게 쌓는 성이 있고 두껍게 쌓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두껍게 쌓는다는 건 뭔가 가져갈 곳이 있는 거예요. 가져갈 곳이 있는. 그러니까 두껍게 쌓는. 이 성이 아주 이렇게 두껍고 그래서 완전해. 예, 완전하다. 그러자, 자, 이 조양자도 참 뛰어난 인물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아버지 조관자처럼. 뭐냐면요, 이 말하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나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난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난 이거보다 더 못할 것 같아. 우리가 보면 알거든요. 야, 이 말이 기가 막혀요. 이 양자가 이렇게 말해요. 민 파력이 완전, 백성이 힘이 피폐되어 가지고 거기를 완벽하게 만. 그래서 이 파라는 것은요, 그만둘 파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힘쓰기를 그만두었다 하면 해서 완전히 X입니다, X. 아까도 말했죠, 한문은 정반대인 것을 갖고 있다. 그만둘 파. 그건데 여기서는 피폐하다는 의미, 파를 쓰는 거예요. 백성들이 힘을 쓸대로 다 써서 아주 백성들이 힘이 말하자면 흐물흐물해진 그런 상태에 이르기까지 해가지고 그것을 완벽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오 흉사의 수직, 흉이라고 하는 거 이제 폐사죠. 네, 폐사, 폐사. 그런데 죽음으로써의 폐도 죽음 폐자고 사도 죽음이에요. 죽음으로써 수지 그곳을 지키라고 지금 이것은 금정문임에도 불구하고. 바덕복과 같은데, 이 경우에. 야, 그 장자 말이에요. 거기가 그 시중이 그랬어요. 가깝기도 하고요. 그 선이 아주 두껍고, 완전해요. 딱 그러니까, 보통의 아마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같으면, 야, 그럼 거기로 가자!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럴 정도면, 그거 백성들은 완전히 힘, 아니, 노역에 성 쌓고 뭐 이런 거 하느라고 다들 피폐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싸우라고? 지키게 하라고? 기수여. 그 누가? 여와. 나와 같이 할 것인가? 나야! 내 생명이 끊어지면 나는 이 나라 망하고 그러지만 백성이야 상관없거든. 백성이야 뭐 저 왕이 하든 이 왕이 하든 사실 상관없어. 그게 이제 그 말입니다. 이게 참 이렇게 똑똑해. 이 군주가 정말 이래야 돼. 군주가 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아 거기가 막 멋지고 옷도 잘 입고 막 그래. 그 옷도 잘 입고 그러려면 물을 얼마나 많이 썼겠어. 그러다가 그렇게 그 나이에 그 정도 말하자면 젊어 보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투여했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 참 쓸모 있는 사람은 아니야. 조윤선. 그 지금 봐봐. 그 완전히 할머니 얼굴 아니야? 예전에는 보면 고디 그게 할머니 얼굴이었어. 예전에는 보면 막 30 같기도 하고 막 아주 예 그랬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제대로 볼 줄 아는 거. 그 조양자처럼 우리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 또 양자가 또 그러자 종자와 종자가 또 얘기해. 왜냐면 종자는 자기, 그 종자로서 자기 죽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야. 지혜를, 내가 아는 정보를 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